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중국의 첨단 기술 습득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앞으로 고급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. 전날 CNBC에 따르면 이 엔비디아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26일에 새로운 수출 관련 규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는데요.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와 이 서버 완제품 등을 앞으로 중국과 홍콩 그리고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이 두 제품 모두 기존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이었으나 바이든 정부는 해당 제품이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면서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. 이 AMD 역시도 같은 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수출이 중단이 되는데요. 이 GPU 시장의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서 이미 반도체 4억 달러 규모를 중국에서 수주를 했습니다. 따라서 이 수주 금액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정부에 해당 규정을 면제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7%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요. 또 AMD 역시도 3% 가까이 하락했습니다.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반도체 기업들의 소식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 전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니오토는 이 8월 인도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2%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. 이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은 앞서 7월에 비해서 17%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. 그나마 니오의 인도량은 전월과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늘었는데요. 다만 이 새 업체들의 인도량을 모두 합칠 경우에는 8월 실적이 24,826대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봉쇄 조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의존도를 가진 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. 이 인도량 발표 후에 테슬라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이 테슬라 주가는 간밤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더니 주당 266.15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이어서 또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유럽연합 내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. 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을 겨냥해서 맞춤형으로 개발한 이 백신의 판매 승인을 권고하게 된 건데요. 이 유럽의약품청이 오미크론처럼 이 코로나19 하위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승인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. 이 새 백신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받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. 또 기존 접종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기존 백신 접종자들에게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유럽의약품청이 전하기도 했는데요. 이 간밤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3% 그리고 5%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. 이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백신도 시장에서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이 테마파크 그리고 리조트 할인 등 커머스 기능을 제공하는 새 멤버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디즈니가 이 무료 배송 상품 할인 그리고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과 같이 새로운 비슷한 멤버십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 내부적으로는 디즈니 고위 임원들이 새로운 이 멤버십에 대한 가칭으로 디즈니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도 합니다. 이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요금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. 이 진행을 하게 되면 디즈니 제품과 서비스에 더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 고객들의 선호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 OT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주요 업체들이 가입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. 이 디즈니와 이와 같은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